자, 여러분, 오늘은 Lesson for Arts on Stage 두 번째 시간 Language Focus, Vocabulary and Expressions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오늘은 파일 넘버는 20번이다. 자, 오늘 배워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take라는 단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ose라는 단어의 중심어 의미와 다양한 쓰임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고, 그 다음에 remind A of B라는 것과 threw away라는 수거와 그 다음에 look for이라는 수거의 쓰임과 동의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자, vocabulary news에서 자 보면 take라는 단어와 오늘 중심 단어는 take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lose라는 단어야. 자, 그런데 자, 이 take라는 단어가 특히 이 lose도 그렇고 둘다 뜻이 많은 단어입니다. 뜻이 많은 단어. 뜻이 많은 단어. 이런 단어를 뭐라고 그래? 그렇지. 이런 단어를 다이어라고 하는 거야. 다이어는 모든 뜻을 일일이 외우는 게 불가능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 take라는 단어는 지금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면 자, 지금 이게 얼마나 뜻이 많으냐 하면 한 100개 정도 됩니다. 100개 뜻이 지금 쭉 보면 이게 지금 일단 타동사로 봤었을 때 뜻이 지금 쭉 나오지. 예, 이게 41개예요. 그 다음에 자동사로 하면 자동사고 쭉 하면 밑에 계속 나와,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 다 외울 순 없겠지. 이걸 어떻게 다 외워? 그렇지. 지금도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 이런 것들은 자, 일일이 외우는 게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한다? 중심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중심 개념을. 그래서 중심 개념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예문을 통해서 개별 쓰임을 나올 때마다 익혀야 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take라는 단어의 중심 개념은 중심어 의미가 어떤 거라고? 그렇지. 자, 중심어 의미는 주어가 의지를 가진 채로 무엇을 갖는다, 취한다라는 뜻이야. 의지를 가진 채로. 자, 그러면 자 예문이 세 개가 있는데 la seed가 그 다음에 blank에 우리가 take라는 단어는 뜻이 많다 그랬지. 그러니까 자 여기는 예를 들어서 모르는 단어라고 치자 우리가 그러면 자 봐. La seed는 all the gold coins 모든 금화를 from the jar 어떻지? jar로부터 그러니까 항아리로부터 어떻게 한다? 중심 개념이 갖는다, 취한다라는 뜻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여기서 오케이. 가져간다 이런 뜻이야. 가져간다. 그러니까 항아리로부터 모든 동전을 가져갔다.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뭘 써야 되겠어? 그렇지. 여기에 took를 써야 되겠지. took.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When the pain gets really bad. 통증이 정말 심해질 때, this medicine, 이 약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약을 뭐 해야 될까? 이 약을 뭐 해야 되겠어? 그렇지. 이 약을 먹으세요. 뭐 이렇게 되겠지? 섭취하세요. 약이니까 복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렇지. 복용하세요. 이렇게 되겠지? 복용하세요. 자, 그러니까 자. 앞뒤 문맥을 보고 다이어는 어떻게 중심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는 앞뒤 문맥을 보고 대충 말을 맞추라 그랬어. 자, 알리고기야.
알리고기아는 long journey, 긴 여행을 had to, 뭐야? 해야만 했었다. 뭐 이런 식이 되겠지? 해야만 했었다.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 그렇지. 무엇을 하다라는 뜻이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중심 개념을 익히고 나서 그 다음에 앞뒤 문맥을 보고 적당하게 우리나라 말로 말을 맞추라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테이크나 투크를 일일이 단어 뜻을 외울 수는 없단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lose도 중심 개념을 지금 잘 봐. 중심 개념이, 자, 보면, 의지와, take와 반대로, 의지와 상관없거나 반대로 무엇을 잃는다, 이 말이야. 이게, 잃거나 없어진다. 이게 중심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중심 개념을 잘 생각하면서, 알리가, 어떻게 돼? 알리가, 어떻게 한다? The case, 알리가 the case, 그 소송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렇지? 모르니까. 그 다음, 왜냐하면, there wasn't any evidence, 어떤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그지? 왜냐하면, 어떤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알리는 그 소송에서 어떻게 됐겠어? 그렇지? 졌다. 졌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그렇지. lost가 들어가겠지. 그럼 lost는 어떤 뜻이 된다? 지다. 졌다. 그렇지? 그러니까, 자, 앞뒤 문맥을 보고, 저런 다이어는 대충 말을 맞추면 된다 그랬어. 자, walking is a good way. 보면 어떻게 돼? 걷기는 좋은 방법이다. 뭐하는? weight. 체중을 어떻게? 그렇지. 줄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 자, 걷기는 체중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된다? 그렇지. lose가 들어가고. 그럼 여기서 lose는 뜻이 뭐겠어? 체중을 줄인다. 그렇지. 앞뒤 문맥을 보고 선생님이 말을 적당히 맞추면 된다 그랬어. 그지? 자, 그럼 얘는 뭘까? 봅시다. 얘는 한번 볼까요? 나는 어떻게 내 시계를 at the train station 기차역에서 지난주에 뭐 했겠어? 지난주에 내 시계를 지난주에 지금 중심 개념이 잃다 없어지다니까 어떻게 돼?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중심 개념을 잘 잡으면 된다 그랬어. 자, 여기서는 지난주니까 시제를 그렇지. 과거를 써서 lost를 쓰니까 lost는 뜻이 뭐가 되겠어? 잃어버리다.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중심 개념을 잘 잡고 다이어는 앞뒤 문맥을 보고 그냥 우리나라 말로 적당히 말을 맞추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일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expressions in use 봅시다. 이거는 동의어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remind A of V 같은 경우에는 of라는 형태를 쓴다라는 거. 요런 걸잘 알아놔야 되겠지. Now that you speak of olives, you remind me of Olive's jar. 그럼 어떻게 된다? 이제 내가 올리브 얘기를 이제 하니까 you remind me. 너는 나에게 알리의 항아리를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돼? 자, 예문이 recall이에요. recall 내지는 remember. 그러면 이런 거는 자, 어떻게 쓰느냐 하면 똑같이
recall me of, remind me of, remember me of 이렇게 쓰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You're speaking of olives. Recall to me about Alice Jar. 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또는 You're speaking of olives. Remember me to Alice Jar. 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저기 상황에 따라서 지금 보면 여기는 어떻게 돼? 봐. of랑 remind A of B를 쓰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써요? Recall to me about 이런 식으로 썼어요. 여긴 또 어때? Recall me to 이렇게 썼어. 이런 걸 선생님 어떻게 다 알아요? 이런 거는 어떻다? 선생님이 상황을 보고 예문을 그래서 자꾸 봐두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remind A of B 하는 거. 요 중에서 of를 쓴다라는 거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예문, throw away, 무엇을 버리다 라는 뜻이. 자, 비슷한 말, remove, eliminate, dump away, 이런 거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자, 이것도 하나를 써보면 어떻게 돼? These olives are rotten. I have to remove them. 이렇게 되죠, 그렇지? Remove them. 아니면 여기서 throw them away니까 아까 여기서 throw 대신에 dump를 씁니다. dump. 그래서 throw them away, dump them away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내지는 remove them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한다. 자, 예문과 같이 읽기라 그랬어. 선생님이 항상 단어나 수거는 그냥 단어만 따라 외우고 수거만 따라 외우면 안 된다 그랬다. 자, 그 다음, look for은 찾다, 요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seek, request, search 이런 게 있지? 그러면, it is the answer that I've been, 뭐다, looking for이니까, seeking. 이렇게 되지. I've been seeking.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이네. 지난 과에서 배운 거네. 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세요. 자, 여기서 look for 하는 거. have been looking for. 있지? 자, 요런 거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거듭 얘기하지만 단어나 수거는 반드시 예문과 함께 공부를 하시고요. 자, 이거 다 끝나고 나면 교과서 80쪽, 교과서 80쪽이랑 그 다음에 워크북 278쪽. 그래서 자, 이거 다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하시고 교과서 80쪽, 그 다음에 책 뒤에 있는 교과서 뒤편의 Workbook 278쪽을 반드시 풀어오세요. 자, 아시겠죠? 자, 요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풀었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자, 여기에 대해서 복화와 그 다음에 Expressions in Use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